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러시아 방송사의 정규 방송 뉴스 한타임을 완전히 번역해서 올려드립니다. 2월 24일 16시 40분에 렌테베라는 방송국에서 방영한 뉴스입니다. 과연 러시아 방송은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는지, 거짓 뉴스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바스 기갑 전투부대의 전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추가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20억 불의 무기 추가 지원을 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무인 우주선 사유즈 MC-23이 무사히 위성 궤도에 안착하여 우주 모선과 통신에 성공하였습니다. 다타르스탄에서는 8개국 국제 눈썰매차 경주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 당국은 3월에 러시아는 강추위가 예상되며 폭설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언제 봄이 올지 궁금합니다. 바흐무트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베르호프카를 점령하였습니다. 이 베르호프카는 바흐무트 북서쪽에서 약 7km 거리인데 이로써 바흐무트는 외부와의 병참 무기 지원에 교통 수송로가 차단되었습니다. 루간스크 지역에서는 벨로고로브카의 요충지를 러시아군이 해방시켰습니다. 크라스노리만과 쿠핀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약 200명 정도 사망하였습니다. 우글레다르 등 도네츠크 전선에서도 러시아군 소속인 유즈나야 그룹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약 240명 사망했다고 러시아 국방부 공식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구체적으로 우글레다르 도네츠크 지역에서 피해 입은 우크라이나군의 피해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정권은 몰도바에 있는 브레드네스트로프 트란스니스트리아 자치공화국에 대한 침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 인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병력과 무인 드론에 의한 정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몰다비아 국민들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전 몰다비아 대통령은 말하기를 우크라이나는 몰도바를 침공하면 안 된다. 이것은 몰도바 내부 우리나라의 내부 문제이다. 이렇게 완강히 우크라이나군의 트란스니스트리아 자치공화국 침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몰도바 정권도 공식적으로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자치공화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우크라이나군의 이 지역 침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생화학 실험실 가동에 이어서 조지아에도 생화학 실험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에는 2021년부터 여러 대의 컨테이너가 이송되어 왔는데 이 컨테이너 안에는 여러 화학 무기 실험 물질들이 들어있다고 전 조지아 장성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컨테이너에 생화학 실험 자료를 우크라이나에서 조지아로 이송해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이 조지아에서의 생화학 실험을 뒤에서 재정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레리아 모기를 이용한 인체 면역 실험이라는 것을 공식화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모기를 이용한 인체 실험에서 상당한 수의 인체에 해로운 기타 면역 실험들이 수행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 터키 등에서 공동으로 이러한 생화학 실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틴도 지난번 연설에서 미국의 이러한 생화학 실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러한 생화학 실험에서 특히 말라리아 모기를 이용한 인체 면역 실험에서
상당히 그 인체에 해로운 그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간 화학 실험, 화학 무기의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여러 분야에서 폭로가 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군의 타격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누가 보더라도 100% 화학 무기에 의한 러시아군의 사망 영상으로 판정 내릴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도핑 검사 기관인 루사드는 국제 스포츠 중재 법정에서 내린 카밀라 바리예프아의 도핑 결과에 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중재 법정의 결정에 의하면 카밀라 바리예프아는 선수 활동을 4년에서 6년간 할 수 없도록 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펜타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25억 불의 신규 무기 지원을 결정하였는데 이거는 2월 24일 날 발표하였고 신규 지원 무기에 대한 목록은 별도로 발표되었습니다. 2월 24일 날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추가 지원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지원 내역입니다. 20억 불에 대한 이 지원에는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이마스 보병 무기를 비롯해서 엄청난 수의 장비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펜타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25억 불을 지원을 하는데 계속해서 러시아와의 전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을 확인한다고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안제이 두단은 첫 번째로 레오파드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전달되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추가로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했는데 20만 명의 러시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와 러시아의 비철금속 화학제품, 에너지제품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EU는 찬성의 입장을 표하며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진행하면 안 된다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즉각적인 전투 중지, 모든 나라의 주권 존중, 즉각적인 평화회담, 또 제재의 해제 등을 제의하는 평화안을 전 세계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의 평화 제안은 환상적이다라고 반대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G7과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계속적인 압박과 제재를 시행할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기숙사의 방화로 7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모스크바 법정의 내부를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가해자는 일정한 그 룸에 갇혀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와 변호사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빙판길에 여러 군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알타이 지역 예카테린부르크, 사마라, 아렌부르크, 칠라빈스크 지역 등에서 화물차 등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빙판길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인우주선 사유즈 MC-23이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우주 궤도에 안착하였고 MC-22가 고장난 것을 대체하여 현재 우주 모선에 있는 우주인의 안전 귀환이 확보되었습니다. 무인우주선 사유즈 MC-22는 현재 전열판의 고장으로 우주 모선에 체류 중인 우주인들의 귀환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MC-23을 발사하였는데 이 MC-23이 우주궤도에 안착됨으로 해가지고 추가의 고난도 기술이 이번에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주선 기술 개발에 진일보한 결과를 여러분들은 보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알렉 볼드윈 영화배우의 살인행위가 알렉 볼드윈은 살인행위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여 이것은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 볼드윈은 그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범행의 가능성도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총기사고로 사망한 여배우의 모습입니다. 3월 달에는 상당히 그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4월 되어야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제 눈썰매차 장거리 경주대회가 현재 따타르스탄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8개 나라가 참가한 국제 경기 대회인데 아주 재미있는 그 경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평화를 눈썰매차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수백 킬로미터를 경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별로 쉴 시간도 없이 계속 이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20도인데 이러한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국제 눈썰매차 장거리 경주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